자,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3부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의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월요일 경제 끌어올려의 첫 아이템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모든 아마 저 경제 뉴스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게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하니까. 맞습니다. 새마을 금고. 네. 이 새마을 금고에다가 거래하시는 고객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거의 우리 인구의 네. 반, 2200만 명이니까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새마을 금고에다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지난주에 새마을 금고 부실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김 기자. 네. 그런데 주말 지나고 나서 어제 밤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진정된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새마을 금고 특별검사 하려다가 연기됐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런 우선 거예요? 우선 문제의 시작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때문인데요. 새마을 금고가 다른 시중은행들, 모류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곳들보다 유독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시중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새마을 금고까지 갔던 영향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였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새마을 금고에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연체율을 좀 보면요. 작년 말에는 3.59%였는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34%까지 올랐습니다. 연체율이요? 네. 이게 농협이나 신협 같은 비슷한 상호 금융 연체율과 비교해 보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 새마을금고는요 그동안 뭐 금융 당국의 감독권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네. 횡령이나 인성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습니다. 현재도 있었어요. 검찰 수사 중이고 그런 뉴스들 종종 그쵸?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화선이 된 게 네. 얼마 전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요. 600억 원대 부실 대출 문제로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이 된다는 소식이 어허. 들린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 네. 아닌가. 네.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면서요. 문제가 없는 다른 금고까지 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 권평론가. 네. PF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PF 이제 시중은행에서 본 PF 하기 전에 맞습니다. 일종의 브릿지론으로 할 때 네. 1차 PF 브릿지론을 네. 할 때 그때 대부분 이제 쓰는 데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 축협 네. 그다음에 상호신용 그 저축은행 네. 이런 데서 브릿지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중소형 증권사.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PF 대출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아까 앞서 제가 열거한 중소 증권사.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 지역 농협 축협 새마을 금고 다 부실 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독 새마을 금고만 연체율이 높은 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대출할 때 이제 공동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공동대출이 뭐냐면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F 대출 들어가면 단위가 큽니다. 네. 근데 보통 한 법인에 새마을 금고가 한 금고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50억 원 정도가 돼요. 아. 근데 이제 PF 대출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네. 군데 갖고는 사실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합쳐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공동대출 이렇게 부르는데. 대주단이라고. 네. 이 공동대출을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한 곳에서 여신심사를 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여신심사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공동대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실이 난다 그러면 다 부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마을 금고가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릿지론 했을 때 새마을 금고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아시겠지만 대출을 막 조였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손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대출이 용이한 좀 새마을 금고가 많이 쪽으로 좀 흘러갔었죠. 그래서 이제는 새마을 금고 쪽에서 좀 연체율이 좀 치솟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당시 이제 PF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브릿지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 빌려오지? 그렇죠. 새마을 금고가 굉장히 네. 용이했던 거죠. 무슨 증권사에서 500억 가져오는 것보다 새마을 금고 5개 묶어가지고 100억씩 5군데 데리고 오면 훨씬 편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50억 원 한 10군데에서 이제 500억 원 정도 네.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부실에 나오는 게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못 갚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브릿지론 아니면은 본 PF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왔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게 아마 시발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 기자. 네. 야, 감독 구조가 이상해. 그 얘기는 그냥 금융권에서는 우리는 여의도 저증사자인 금감원에 네. 검사를 받는데 그렇죠. 새마을금고 쟤네들은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한 다음에 맞아요. 감독 구조가 이상해 이런 얘기들을 금융권에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주체는 행안부입니다. 이게요, 새마을금고법이 1983년에 제정됐거든요.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때 협동조합이란 특수성 때문에 행안부가 가져간 겁니다. 네. 그 이후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법이 발의가 됐지만 통과는 못했습니다. 여기 규정을 좀 자세히 보면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 같은 건요, 금융위와 행안부가 협의해서 감독을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럼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감원, 아까 말씀하셨던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금감원이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농협이랑 수협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각 부처가 여기도 포괄적으로 감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신용사업이나 은행사업은요, 금융위의 감독과 명령을 이 부처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금감원은 아예 검사를 여기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는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농협, 수협은 아예 금감원이 검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실이 있어도 밝히지 못하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자, 이게 금융기관이 부실, 약간 좀 휘청휘청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네. 얼마 전에 미국, 갑자기 은행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실리콘밸리. 아, 실리콘밸리 네. 은행. 네. 그때 이제 뱅크런 사태처럼 요새는 맞습니다. 은행에 줄 안 서고 그냥 이 휴대전화로 다 해버리니까 금방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연체율이 급등해 뭐 하나가 저 남양주 새마을금고 인수됐어 이 얘기 나오니까 네네. 뱅크런. 네. 이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뱅크런?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빠르게 좀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빨랐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뱅크런의 심리적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구하고 사실 심리적 요인 때문에 너도 나도 빼다 보니까 뱅크런 상태가 일어나는 건데 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야기를 했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안전하다. 물론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보에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네. 아시겠지만 일단 자체 기금으로서 이제는 보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회가 건지하는 한 사실 예금자 뭐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무엇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모르시는 게 사실 이게 예금이요. 5천만 넘어도 예금 보장이 가능해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은 망한다 그러면 파산이에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금고거든요. 이게 파산이 아니라 합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여러 새마을금고 있으면 독립별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독립된 법인이니까 따로따로니까 네. 네. 예를 들어 목동 1 새마을금고 망하면 목동 그쵸. 2가 뭐 인수하고 인수라는 거죠. 합병을 시키다 보니까 이 예금이 그대로 옮겨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천만 원 넘어가도 사실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정부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안심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과도한 불안감은 사실 없어야 된다고 좀 봐요. 만약에 정말로 뭐 시장이 너무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야 문제겠지만 뭐 심리적 요인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에서 만약에 예출을 뭐 예금을 뺀다라는 거는 사실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로 일어나? 그럼 이걸 그냥 파국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제 뉴스에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부 당국자 나와서 유튜브를 믿지 말고 정부 말을 믿으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죠. 행정차관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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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불안감 조정할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돈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 해지한 분들 분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 금리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재예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주고. 그렇죠. 맞아요. 재예치해서 돈이 좀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 네. 자, 새마을금고 사태는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자에 저도 이게 좀 저 네. 걱정이거든요. 007하나님 제2금융권 좀 불안해요 하셨는데 이게 네. 앞서도 저희가 저 PF 말씀하시면서 브릿지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네. PF 사업장이 불안하다라는 네. 저 언론에 걱정되는 기사들은 꽤 오래전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PF 사업장이 망가지면 네. 건설에서 망가지는 거고 네. 거기 돈도 대출해준 금융사 망가지는 거고 네. 쓰나미처럼 위기가 번져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PF 부실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PF 때문이라고 하면 네. 앞서 말씀 저축은행. 맞습니다. 중소증권사. 네. 지방
지방 지역 농협 축협 축협 이런 제2금융권들 단위농협들 네. 이거 혹시 괜찮은가라는 걱정을 하는 게 네. 제가 쓸데없는 기우예요 아니면은 사실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뿐인 적은 없다. 불안한데. 그렇죠. 없으면 없었지. 그렇죠. 네. 이제 바퀴벌레가 한 마리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숨겨진 부실들을 보통 얘기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미실현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실현 손실이 이제는 보통 이제는 자산시장에서 뭐 시장에서 획득 원가보다 지금의 가치가 좀 하락했을 때 한마디로 지금 내가 그 담보 잡았을 거 아닙니까? PF 대출했을 때 사실 그 담보를 잡았을 때보다 지금의 가치가 더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미실현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에서 나서서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정부를 좀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만들어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금융위하고 행안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안심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PF 대출에서 부실 안 생기도록 네.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는 정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관리가 지금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이 PF 사업장에서 미분양 예. 줄이려는 정책이거든요. 정부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제2금융권으로 번질 우려가 없기를 바라면서 아, 예, 없어야지. 없을 네. 거다라고 네. 정부의 말을 믿으면서 다음 주제 좀 보죠. 김 기자. 네.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분들이 조언 능력이 야. 순살자이. 저는 처음에 이거 새로 나온 치킨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 어차피 아파트 이름 공개됐으니까 네. 얘기해도 되죠. 네. 검단 신도시의 GS 자이 아파트. 여기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이 부족했다. 요거를 빗대서 순살자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에 뼈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너무 잘 지었어요. 네. 이게 네.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 이렇게 GS 자체에서도 결론을 낸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다들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사실은 건설 현장이었어요. 건설 중이었는데 그때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입주 예정자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저기서 살아야 한다니. 그래서 아 검사를 해보자 해서 검사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주차장 기둥 3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설계 시에 이미 15개가 빠졌고요. 시공사, 시공 시에 추가로 4개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빠졌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콘크리트 강도 시험도 해봤거든요. 네. 원래 설계 기준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이에요. 이것보다 30% 낮은 16.9메가파스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역시 낮았다는 얘기고 네. 또 여기에 조경공사를 지하주차장 위에 항상 이렇게 아파트 요즘 조경 이쁘게 하잖아요. 네. 하면서 원래는 흙을 1.1m 높이로 쌓으려고 했는데 이 흙도 최대 2.1m까지 쌓으면서 하중이 더 무거워졌겠죠. 이러면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막 그 재판하잖아요. 네. 그 저희 그때 뭐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서 그때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판결문 봤거든요. 아. 성수대교. 근데 거기 보면 부실이 그냥 설계, 네. 감리, 시공 다 부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설계부터 부실이라는 거잖아. 감리에서도 못 걸러낸 거예요. 감리도 못 걸러내고 네. 시공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부실이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그렇죠. 저 부실이 있으니까 이런 사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요 건평론가 이거 네. 보면서요 네. 와 그나마 다행이다로 생각했어요. 그쵸, 왜냐면 이게 만약에 맞아요, 맞아요. 입주 한 다음에 사고 났으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참사 날 뻔했는데 맞습니다. 그나마 시공 단계에서 이렇게 됐으면 사람 인명 손실 없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GS 건설에서 네. 전체 재시공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를 다 네, 주하 주차장만 하니까. 그러면 네네. 다 부시고 다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부기고 다시 짓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재시공 같은 경우가 아. 지금 저는 이게 가봤거든요 실제. 오. 예, 네, 가봤습니다. 네. 그럼 거의 다 졌어요.
정말로 뭐 지금 본다 그러면 현 공정이 67%라 그러지만 몇몇 아파트 동은요 페인트 칠까지 다 돼 있습니다. 샤시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안에 내장이나 인테리어만 빼놓고 외관은 다 된 거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2단지로 나눠지는데 어느 한 단지 거의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재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이제 뭐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포크레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부기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한 20층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잘라서 도려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공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거다. 뭐 5천억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은데. 5천억. 그러니까 철거 비용만 한 3,500억 원에서 한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럼 그것만 들어가겠느냐. 비용이 지금도 문제지만은 시간이 4, 5년 더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입주자의 그 지체 보상금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다 전세로 살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게 무료 한 1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S가 그런 선택을 한 거는 네. 여기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회사 자체가 앞으로 아파트 사업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전립 하나. 자체가 좀 위태위태한 거죠. 야, 브랜드 근데요.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모든 건설회사가 뭐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다고 잘 짓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GS라고 하면 GS 자이라고 하면 최고급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로는 많은 재건축하는 조합들이 바라는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1군 건설사 이렇게 1군 얘기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GS가 짓는 건설회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입주를 했을 거거든요. 네. 이 아파트 말고도 이런 비슷한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사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 문자 주셨는데 5530님께서 네. 이거 김혜민 기자가 아실 것 같아. 네. 제가 읽어볼게요. 검단 신도시에는 순살자가 있다면 고덕에는 통벽 캐슬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통벽 캐슬.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셨네요. 와 허리다 보면, 정말 이거. 네.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여기가 강동구 상일동의 롯데 캐슬 아파트입니다. 야 롯데 캐슬도. 네. 저 시그니처 그 유명한 브랜드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오래된 그 철근 다발이 외벽을 뚫고 나온 모습인데요. 여기에 나온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철근은 맞네요. 그래서 통뼈 아파트 부럽네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철근 부자재 그래도 많이 들어갔구나. 통뼈 캐슬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건파문가. 네. 이게 봐요. 순살자이 통뼈 캐슬, 네. GS 건설, 롯데 건설 다 유명한 일군 건설이고 어디 가도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항상 들어오는 브랜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보면 제도적 결합을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제도적? 그게 뭐냐면 제도요? 예, 네. 제도적 결합, 결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입찰 과정이 거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도 되게 짧게. 사실 저는 뭐 건설 쪽의 심사는 아니지만은 저도 정부 심사를 좀 종종 갑니다. 가면은요. 일단은 가격을 낮게 내야지만 사실 드죠. 무슨 입찰이 저가 입찰이 네. 거의 그 최우선적으로 돼버려가지고. 네. LH에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 건설사는 이제 GS 건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가를 좀 싸게 해서 들어가야지만 사실 또 입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하도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유발하고요. 세 번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건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 노동자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숙련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숙련공이 숙련공을 또 양성해야 되는데 예, 이제 숙련공들이 좀 나이가 많으세요. 이 얘기를 네. 뭐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 뭐 맞습니다. 네. 뭐 모든 업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들 네.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숙련공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기술 전가를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교육해서 숙련공까지 만드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숙련공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 그것도 걱정된다. 저가 입찰 공기 단축.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 보면
빨리 입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저가로. 네. 네, 부담금 적게 해서. 그냥 부담금 네. 적게 하려면 공사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원자재가 많이 올랐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건설 금액 떨어뜨리기 쉽지 않거든요. 공사 네. 금액을. 비슷한 사례가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요걸로 좀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저커버그 대. 네. 저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머스크. 머스크의 네. 저 격투기 대결 요게 있는데 요게 발단이 저커버가 만든 스레드 때문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반응 좋다면서요, 지금? 네.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가입을 했는데요. 이게 인스타 계정과 연동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동해서 한 번쯤은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평론가님 하셨나요? 네. 저는 9,534만 5,123번째 멤버입니다. 이게 나와요. 인스타에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인스타에서 바로 스레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클릭 한 번으로 네.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처럼 이렇게 스레드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출시가 됐거든요. 하루 반 만에 7천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야. 곧 1억 명이 넘어설 분위기라고 해요. 근데 트위터 이용자 수가 2억 3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스레드가 트위터를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네, 경제 끌어올려는요. 마지막에 제가 좀 홍보할 게 있어가지고 네. 일찍 끝났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SBS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